아우 감자가 뒤에서 너무 너 사료값 벌지 마. 너가 그럼 해경 카페 가서 일하고 와. 다 짜증내고 있으면서 몸은 막 반응하고 있었어. 진짜 다 감동적인 댓글들 사이에서 어떤 미유가 괜찮아 언니 원래 연애는 조 같은 거야. 너 혹시 돈 있어? 언니 500원만 주면 될까? 이러면서 500원을 뜯어냈어. 안녕 미우드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얘들아 반가워. 오늘 무슨 컨셉이냐면 오늘은 또 지독한 컨셉을 가지고 왔어. 오늘 또 반말로 진행할 거야. 반말로 할 건데 우리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재밌게 수다 떨면서 오랜만에 반모 아 내가 반모 그러니까 너무 현타 온다. 애한테 밥 먹어 이런 것도 아니고 반모 이러려니까 조금 현타가 오는데 반말 모임 해보자고. 반말 모임의 주인말 맞나 반모가? 얘들아 우리 약간 찐친 버전으로 해볼까? 너네 미우들이랑 나랑 겁나 찐친 느낌인 거 10년 넘은 베프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자. 지독한 컨셉 오늘 별의별 수다를 한번 떨어보자. 야 오늘 입 진짜 털어야겠어. 그동안 좀 메이크업 영상 올리고 추천 영상 올리느라고 내가 너네랑 수다를 못 떨어서 야 입이 말랐어. 입이 이건 내가 몇 번이나 추천하던 허스텔러 주쉬 트리트먼트 에센스랑 이 패드는 내가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 토너 패드인데 좋으면 소개하도록 할게. 더 써봐야 될 것 같아. 까슬까슬한 이 피부에 자존심을 좀 조져놓고 내가 시작을 하겠어. 아우 감자가 뒤에서 너무 왜 이렇게 뒤에서 화끽화끽거려. 언니 지금 촬영하는 건 뭐야? 너 사료값 벌지 마. 너가 그럼 애견 카페 가서 일하고 와. 이놈 자식 돈도 안 벌면서 아주 그냥 주인님 돈 버는 걸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요 아주 더러워서 못 봐주겠는 로션을 바를 건데 이거는 스킨푸드 거거든? 내가 이거 진짜 1년 넘게 잘 쓰고 있는데 말이지 요 수분 밸런스 맞춰주는 로션이야. 깔끔하게 발려서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기 진짜 좋아. 그 다음에 미스트 한번 뿌리자. 아니 무슨 근황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진짜 재미없게 살아서 은근히 할 얘기가 없어요. 입을 털고 싶어도 말이야 턱턱 막힐 때가 있어. 나 좀 재밌게 살고 싶은데 말이지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말이야 재밌고 싶어. 나 어디 좀 데려가 얘들아. 너네 뭐하고 있냐. 나 좀 전화해가지고 클럽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블루클럽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어디든 좀 역동적인데 좀 데려가봐. 아 나 역동적인데 다녀왔다 얘들아. 나 최근에 월드페 다녀왔어. 내가 최근에 월드페를 다녀왔지 뭐야. 3년 만에 다녀왔잖아. 내가 3년 동안 못 가고 있었어. 나는 항상 매년 페스티벌을 즐기던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도 솔직히 다녔어. 난 그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돼. 그래야지 막 직성이 풀리거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하도 막 빵빵빵 거리는 EDM을 좋아했어가지고 예전에 그때 당시 남편한테도 막 애기 하루는 네가 봐! 이러고 달려가가지고 쾅쾅쾅 엄청 놀았어.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눈치 쭈뼛쭈뼛 보면서 오빠 애기 안 울었어? 안 힘들었어? 기저귀 가면서 눈치 보고 막 아주 그냥 눈치 보면서 놀았는데 다 옛날 얘기지 뭐. 그는 어디 갔을까? 그 녀석 어디 갔지?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아주 편하지 뭐야. 아니 근데 애들아 글쎄 월드페를 갔는데 짧은 탱크탑을 입고 갔단 말이야. 나 약간 유교거리야 애들아. 그래서 내가 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 가슴팍인 옷도 못 입거든요. 내 몸의 요 중요 부위에 0.5%라도 보이는 순간 못 나가. 그냥 집에서 못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유교걸로서 처음으로 그런 탱크탑을 야하게 입고 나간 거지. 그 탱크탑조차도 안에다가 더 긴 탱크탑 받쳐 입고 나갔어. 나름 레이어드 패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거든? 근데 아니 글쎄 가니까 뭐야? 비키니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얘들아 남자들은 우통을 까고 있더라고. 나 여기 사우나인지 찜질방인지 워터파크인지 올림픽공원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 근데 아무튼 나보다 더 독한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나는 한복 입고 있는 줄 알았잖니 얘들아. 나는 내가 나름 야하게 입고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 어우 핫하더라 언니 오빠들. 나도 꼭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난 그게 안 되더라. 혹시 월드페 다녀온 미우들 있니? 아니 내가 월드페 거기 잤잖아. 근데 야 진짜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서 피곤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막 무조건 중앙에 가고 스테이지 쪽으로 가까이 가야지 막 재밌었거든? 그래서 애들이랑 막 사람들 막 치워가면서 죄송합니다! 막 앞으로 나가면서 막 앞에서 놀았어. 근데 와 내가 이제 피곤해서 그렇게 못해먹겠고 그냥 그 사람들 사이 헤쳐나가서 앞에서 땀 흘리면서 놀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완전 뒤쪽에 쓰레기장 있는 그 입구 쪽에서 놀았거든? 쓰레기통 있는? 사람한테 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네네 가세요 아유 가세요 하고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어느새 바로 입구 쪽에 있는 쓰레기통들 옆에 있었는데 내가 와우
코를 찌르는 그 쓰근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얘들아. 혹시 미우들 간 사람 있으면 공감할 거야. 아니 나는 진짜로 이게 무슨 냄새인지, 사람들이 여기다가 단체로 토악질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다가 단체로 변선 줄 알고 이거 취해가지고 여기다 뭘 쌌는지 뭐 했는지 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코가 고통스러웠거든. 그 냄새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 이 신성하고 우아한 내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기 굳이 미안한데 그 냄새가 마치 엄청 취한 내 친구를 택시로 바래다 주다가 내 친구가 잠깐만 나 미치겠어 하고 택시를 세워서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내 얼굴을 향해 이렇게 토악질을 할 때 0.1초로 올라오는 그 냄새 있지? 마치 그 냄새였어. 그냥 토악질 냄새. 그게 바람이 내 쪽으로 불 때마다 더 심하게 나는 거야. 더 이상 못 놀겠는 거야. 신경질이 나서. 비위가 약하고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라. 그래서 친구랑 진짜 너무 어이없게 얼굴은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데 다 짜증내고 있으면서 몸은 막 반응하고 있었어. 몸은 반응해서 이러고 있고 얼굴은 토냄새 날 때마다 아 집에 가고 싶어 방방방방 그냥 신내림 받듯이 그냥 막 미친듯이 그냥 뛰어놀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 암튼 냄새가 장난 아니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딴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물이랑 술이랑 막 버리잖아. 그래서 올라오는 그 물, 술 합친 썩은 내였다는 거야. 진짜 최악이더라. 암튼 나는 그렇게 월드패드 다녀왔어. 아 맞다! 남자친구랑 근황을 얘기해야겠다. 이번에 내가 올렸던 영상 있잖아. 미호는 연애 못하겠다고 나 질질 운 거. 나 진짜 주책이야. 왜 그랬을까? 나 그 영상에서 우리 미호들이 진짜 많이 위로해줬고 내가 댓글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별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별을 했거나 연애하면서 꼭 나 같은 이유는 아니더라도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나 약간 사랑에 대해서 현타가 오는 사람들이 보면 위로가 되는 댓글들이고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댓글들이다 싶어서 내가 이 영상을 평생 추천해야겠더라고. 누군가한테 꼭 내 영상을 안 봐도 되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라고 하고 싶어. 아니 우리 미우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글을 잘 쓰는지. 나는 진짜 멋있었어. 너네가 진짜 멋있다 친구들아. 고마웠다. 사실 많은 미우들이 고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대답을 많이 해줬거든? 또 내가 울면서 본 댓글도 너무 많아. 진짜 다 감동적인 댓글들 사이에서 어떤 미우가 괜찮아 언니 원래 연애는 같은 거야 라고 댓글을 달아줬는데 약간 그 댓글에 크게 더 위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 댓글이 조금 더 뭔가 내 친구가 얘기해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고 공감이 가더라고. 아무튼 난 남자친구랑 그날 이후로 며칠 더 시간을 가졌다 얘들아.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긴 해. 너희 말대로 시간을 가진 건 되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나 갑자기 이렇게 진지 열매 먹고 얘기하니까 되게 별로야? 너희 댓글이 되게 도움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많이 됐거든? 너희들 댓글이 나한테 용기도 줬고 배울 점도 많았어 너희 댓글을 통해서. 어떤 댓글이 와닿았냐면 남자친구가 꽃을 사주길 바라기 전에 내 자신한테 먼저 꽃을 사주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보라는 얘기가 난 되게 와닿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자존감이 나는 내 자신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약간 결핍을 남한테서 채우려고 했 했던 것 같은 거야. 남자친구한테서 그런 걸 좀 깨닫고 내가 시간을 가지는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댓글에 되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고마워. 아무튼 그 미유 사랑한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났을 때도 이제 눈물의 화해를 하면서 속에 있던 얘기를 다 풀었던 것 같아. 남자친구도 좀 꾹꾹 참고 자기가 그냥 서운한 거 얘기 안 하고 내가 참자 하는 스타일이었고 나한테 알게 모르게 쌓인 게 많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만 좀 서운했었는데 남자친구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나도 문제점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화해를 하면서 잘 풀었는데 그건 다 우리 미우들 덕분이야. 진짜 거짓말 한다. 이건 내가 남자친구한테도 얘기했어. 미우들 댓글 보여주면서 남자친구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여줬던 것 같아. 진짜 고마워 우리 미우들. 사랑한다. 사랑해. 오늘은 립 먼저 바를 거지롱. 너네 이거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왜 안 사니? 그 립 펜슬 너무 좋아 얘들아. 베이스 립으로 오버립 해주기 귀찮을 때 딱이고 쓱쓱 발라주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 여기다가 오늘 꿀벌들이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립을 한번 만들어볼게. 이거는 롬앤의 베어그레이프야. 그 다음에 이거 꼭 발라줘야 돼. 헤라의 리들러라는 립이거든? 야 너도 일로와봐. 한번 발라보자. 미안 지독한 컨셉이었지 방금은? 약간 가치있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어. 어? 뭐야 너무 이뻐.
pretty, pretty. It's, 어, 가와이, 가와이, 가와이너. 응, 예뻐. 일본어 킹 받지. 나 친구들 킹 받게 하려고 일본어 자주 써. 다시와 오늘 술 많이 먹을 거라 됐으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좀 많이 써먹는 권법인데, 일본어 권법. 너희도 좀 데미지를 입었다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할게. 자, 여름 브라이트 필수 립이죠. 갑자기 존댓말해. 얘들아 고개를 돌려서 어서 에이블랙 팔레트를 들어라. 요거는 에이블랙의 플리즈 핑크라는 팔레트거든? 이거 내가 자주 썼잖아. 나한테 영업당한 미우들은 이걸 어서 들어줘. 없는 미우들은 지금 당장 메모장에 쓰도록 해. 이거는 사실 조금 미지근한 컬러라서 꼭 쿨톤 아니어도 되는데 사실 쿨톤에겐 베스트지. 웜톤도 가능한 그런 팔레트. 근데 내가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섞을 거야. 아 얘들아 나 그리고 나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무물 하겠다고 좀 까불까불 거렸거든? 추측 읽기 영상을 찍고 싶어서 추측을 받았었어. 다수의 미우들이 나한테 추측을 좀 해줬거든? 이걸 지금 여기서 답변하면 우리 미우들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나 지금 몇 개 답변을 해보려고 해. 아 나 이거 진짜 어이없어. 어릴 적 좀 놀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학창시절 일진? 인싸? 이런 질문이 있었어. 얘들아 얘들아 일단 내가 대답을 해볼게. 언더 색칠하면서 좀 대답하자. 내가 학창시절에 놀았을 것 같다더니 약간 일진 같다느니 그런 DM이나 댓글이 좀 달렸었거든? 어떤 댓글은 되게 어이없었어. 무슨 나 중학교 때 나 괴롭혔던 일진 여자의 어떤 애랑 목소리 되게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다 걔 아닌가 혹시? 말하면서 추측성 댓글이 막 달린 적도 있었고 사실 나는 일진과는 진짜 거리가 멀었어. 거리가 멀었지. 그 1층과는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였어. 놀긴 놀았어 학창시절 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 학창시절 때 복도를 맨발로 휘집으면서 경찰과 도둑을 했던 친구야. 선생님들이 나보고 신발 좀 신고 다니라면서 너는 발만 보면은 선생님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안쓰러운 친구 같다면서. 나는 사실 그런 친구였어 얘들아. 약간 난 두루두루 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반에서 뭐 잘 나간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 그 어 말하기도 싫어. 오글거려. 일전. 아무튼 일진들이나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나 뭐 다 그냥 난 솔직히 두루두루 놀았던 사람인 것 같아.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뭐 일진 애들? 무섭긴 무서웠지.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무서워서 피할 때도 있어. 똥이 나한테 묻으면 무섭잖아. 그래서 똥이 무서워서 피했지. 나도 무서워서 피한 적은 많아. 그런데 워낙 내가 좀 친구들 웃겨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뭐 일진 애들이 나를 꼽을 주든 뭐든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내가 놀고 싶은 대로 그냥 놀았고 걔네 눈 안 보고 놀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걔네를 싫어했어. 나는 여중을 다녔는데 그 여중이 되게 살벌했어. 내가 할렘가라 그래야 되나? 그 당시 약간 잘 노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지역 몇 대장들이 있잖아. 그래도 안양이라든지 우리 때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인천 뭐 이렇게 있었거든? 그 몇 대장 중에 인천이었어. 인천. 나는 인천에서 학교를 다 다녔는데 우리 선배들이 진짜 무서웠거든. 한 살 위 선배들이 되게 무서운 언니들이었어. 나랑은 상관없었지만 아, 그 언니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네 후배들 돈 뺏거나 막 이런 언니들이 있기도 있지만 우리 중학교 그 언니들은 참지 않았어. 학교할 때 죽치고 기다리다가 그냥 사람의 얼굴이 지나가면 인형 뽑기 마냥 탁 잡아다가 너 혹시 돈 있어? 언니 500원만 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500원을 뜯어냈어. 한 명한테는 500원이지만 나오는 애들마다 잡아 족쳐가지고 500원을 끌어내면 그게 다 얼마야. 우리 집에 있는 돼지저금통보다 그 언니가 하루 일당이 더 컸을걸? 근데 그런 완전 그쪽에 치우쳐버린 완전 머리가 돌아버린 그쪽 부류의 친구들과는 내가 사실 말을 안 섞었지만 웬만한 애들이랑은 다 잘 지냈던 것 같아. 웬만하게 걔네들 솔직히 눈치도 안 봤고 나는. 그리고 나한테 또 술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했던 그런 추측글이 있는데 맞아 나 술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좀 반주도 좋아해. 술을 좀 즐겨하는 편인데 지금 많이 줄인 거야. 내가 한창 막 이혼하고 힘들어서 거의 알코올 중독 오듯이 일주일에 8일을 마시던 시절도 있었거든.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우리 아빠가 동남아 쪽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 아빠가 사업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애기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 영어나 이런 걸 국제학교로 보내보자 해서 나 빼고 우리 가족이 모두 말레이시아에 가 있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지냈거든. 고모네에서 고모네 반지하 방 하나 얻어 살면서 내가 진짜 혼자 지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막 심적으로나 모든 게. 그땐 진짜 내가 술에 의지했어. 그땐 인정해. 유튜브 10만 넘었을 때인데도 유튜브 영상 안 올리고 나 되게 안일하게 살았던 시기야. 그냥 그때 그러고 잘 지내고 있었어. 일주일에 8일을 술을 먹고 막 방탕하게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느
어느 날 가온이랑 엄마 아빠가 거기서 일 다 접고 다시 한국에 온 거야. 1년 반 만에. 그때 가온이가 와서도 나는 진짜 나쁜 엄마였어. 진짜 너무 내가 다 힘들고 이러니까 왔는데 그렇게 막 환영해주고 붙어있지도 않고 나는 그대로 그냥 술을 마시러 막 맨날 나가고 그랬어. 근데 그때 어느 날 한 번은 내가 엄청 만취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가온이가 안 자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 토요일에 내가 애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겠다고 건성으로 약속을 잡았던 거야. 근데 애는 그걸 기억을 하고 엄마가 안 들어오니까 계속 기다렸던 거지. 어머 나 울컥해. 나 진짜 나쁜 엄마였지. 그지? 응. 나 진정하고 왔어 얘들아. 아무튼 가온이가 기다리고 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엄청 취한 상태로 아 왜 안 자고 있어? 이랬는데 가온이가 엄마 술 그만 마셔. 가온이 마음 아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온이 속상해. 가온이 약속 안 지키면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딱 정신을 차렸어.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술을 아예 안 마시고 진짜 한 달에 두 번만 가족들이랑 한 번 친구랑 한 번 만나서 술 마시고 많이 줄였지. 그렇게 처음에 극단적으로 아예 줄여버려서 술에 대한 관심을 탁 끊어버렸더니 그게 효과가 좋더라고. 야 나 오늘 아이라인 좀 청순하게 섀도우를 해볼까? 나 오늘 좀 청순해지고 싶어. 나 약간 바람이 불면 어떤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남성이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막아주면서 거기 위험해요 날아가지 마세요 라고 할 법한 그런 갸련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오늘은 아이라인을 좀 섀도우로 청순하게 그려보도록 할게. 어떤 미우가 나한테 기 존 쎄일 것 같은데 마음 약할 것 같다 이러는 거. 내가 기가 쎄 보이나요 제가? 이 미우가 말하는 기가 쎄다는 게 어떤 기쎄인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생김새로 따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 제시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시님 보면 막 다 그냥 할 말 할 것 같고 막 되게 기쎌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건가? 사실 저도 막 화장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드세일 줄 아는데 저 성격이 막 드세진 않아요. 어떤 미우가 또 추측했듯이 저 약간 정 많고 지금은 할 말하고 그래도 좀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고 잘 하는데 예전에 20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웃어 넘기고 그랬어. 아무 생각 없었어. 뭐 아니다 아닌 거 잘라내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발라야지. 얘들아 나 뭐야? 나 존댓말 하고 있었지? 진짜 우리 10년지기 컨셉 잡아야 되는데 나 자꾸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말이지. 화장 거의 다 끝났다? 어떡해? 나 말 너무 많았니? 귀 아팠어? 아, 어머 야 어머 미우 얘 귀에서 피난다 얘. 닦아줄게. 귀에서 피나 기집애야. 오늘 진짜 수다 잘 떨었다. 너네랑 이렇게 한잔하면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나 화장할 때나 내가 이렇게 떠들어야 되니 참 아쉽긴 해. 아 나도 30만 되면 막 구독자 만나고 이러는 기회를 좀 갖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어. 근데 내가 그래도 곧 30만 달성을 하거든? 나 진짜 고맙다 미우들아. 내가 30만을 찍을 줄 몰랐거든? 근데 30만을 찍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뭘 준비를 할 거야. 나 뭐 할 거야. 나 왜 이렇게 말 못해. 아무튼 나 뭐 할 거란 소리야. 나 그리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너네랑. 약간 고민 상담. 내가 꼭 상담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미우들이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우리 나 이번에 너무 느꼈잖아. 우리 미우들 최고야.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 EQ 지수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나 봐. 어? 기집애. 기집애. 요놈. 혹시 남자도 있을까봐 요놈 해봤어. 요놈이 좀 정감 가지 않나? 요 사내놈아 이럴 수 없잖아. 남자한테. 사내놈아. 우리 고민 상담 컨텐츠를 나중에 해보자. 내가 차곡차곡 모아볼게. 얘들아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볼게. 오늘 좀 핑크핑크하게 내 여름 브라이트 톤에 맞춰서 메이크업 해봤고 수다도 잘 떨어봤다. 얘들아 고맙다. 나 진짜 2위 그동안 거미줄이 쫙쫙 쳐져 있어서 여기 스파이더맨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너네 덕분에 이게 다 풀렸어요. 고마워.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내보도록 할게. 아무튼 네, 얘들아 오늘 고마웠고 이거 재밌었으면 다음에도 한번 요청해봐. 찐찐 모드. 나 솔직히 이거 너무 재밌어서 한 달에 4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우 입이 시원하다 얘. 입이 변비 걸렸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빡 뚫린 느낌이야 얘들아. 아무튼 다음에도 또 봐. 안녕.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 안녕.